새롭게 이달에 시행되는 법령들에 대해 알아보는 이달의 법령으로 함께합니다. 11월이 시작되었고요. 또 새로운 법령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요. 송혜미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나요? 네, 이제 11월 1일 어제부터 이제 시행된 것인데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입니다. 네, 국민건강보험법 그러면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일단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의 예측 가능성 및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액의 하한 기준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의 소득 원액의 산정 기준이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계속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 중 보수를 제외한 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연간 3,400만 원에서 연간 2,0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소득 원액과 보험료 부과 점수의 조정을 통해서 좀 더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가 될 수 있도록 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체계를 좀 더 경감하고 예측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개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가입자의 재산 기준 보험료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원래는 차등으로 정했었는데요. 일괄해서 5천만 원은 공제하는 것으로 좀 확대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자연공원법 시행령도 1일부터 일부 개정돼 시행이 됐는데 자세한 내용도 살펴주시죠. 네, 이것도 역시 어제부터 시작된 시행령인데요. 유어장, 그러니까 낚시나 체험학습 등을 할 수 있는 관광용 어장인데요. 이 부분이 설치를 하려면 여러 절차를 거쳐야만 설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더 완화해서 유어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어장을 공원시설 범위에서 여러 번 절차를 거쳐야만 설치하는 시설 중에서 제외시켰고요. 공원 자연환경지구 내 국민 경제상 필요에 이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에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규제들을 완화해서 유어장 설치가 조금 더 쉽게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생년월일만으로도 이런 것에 이제 처리가 가능한 사무로 추가해서 이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들을 보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특허법 시행령 부분도 바뀐 점이 있다고 하던데 이 부분도 좀 전달해 주세요. 네, 마찬가지로 어제부터 이제 시행이 되었는데요.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도체 등 이제 첨단 기술과 관련된 특허 출원은 다른 특허 출원에 우선해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들에 대해 알아보는 이달의 법령으로 함께했습니다.